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중희의 전영민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병해동 채비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영상을 찾게 된 이유는 요새 대변 쪽에서 병해동이 자주 출몰을 한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찾게 된 겁니다. 사진 찍으러 이렇게 다니면은 제가 낚시하는 사람들 잡때 물어보면은 병해동은 마리수는 말이 없으나 좀 크게 아마 한30 이상 정도 되는 게좀 출몰한답니다. 저 대변에 그 가보시게 되면은 그저 꼭지 같이 생긴 그 등대가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게는 제가 알기로 완전히 병해동 포인트입니다. 제가 사진 영상을 그 하나 올렸는데 병해동 자리다고 그 사진 영상 보시고 그 주변에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변에 그 뱃머리 성차장에 그 보면은 그 월드컵 등대 그게 밑에 그 축축돌 산인데 거기가 또 병해동이 또 온다고 제가 또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제가 낚시는 안 해봤는데 그 낚시객들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맞는 말일 수는 아니나 좀 크게 좀 올라온다고 그러고 한 며칠 전에는 고등어가 씨알이 그래 존놈들이 좀 많이 좀 나왔다 그러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는 낱말이 수준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영상에 얼굴 보이면서 이 이야기만 하려다가 제가 지금 병해동이 그렇게 출몰한다 해서 지금 병해동 채비를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초간편에 제일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전에 채비를 좀 했습니다. 눈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좀 채비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채비를 한거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병해동 칠 때는 저 영팔대를 많이 가져다닙니다. 영팔대 뭐 손가락이 안 되는데 이게 자체가 낚싯대에 손가락이 안 됩니다. 릴 자체는 2500번 릴입니다. 릴 자체는 굉장히 가볍게 쓰지요. 자, 여러분들께 지금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채비 다된 거를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낚싯대 밑에다가 놓고. 자, 여러분들 지금 채비 다된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텐데 지금 여기 보면은 들어갈 건 지금 다 들어갔죠. 다 보이시죠? 지금 제일 위에 연산 매듭 있고 반달구슬 있고 구멍지 있고 찌 멈춘 고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하실지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연산에 대비해서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낚시점에서 연산 매듭이 다대지가 있는 거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사오가지고 이 원줄에 이어주는 건 맞습니다. 그게 자체가 헝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낚시를 몇번 이렇게 하다가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줄 자체가 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실 거예요. 늘어지고 나면은 이게 자동으로 이거 캐스팅할 때 보면은 이 애가 움직거리게 되어 있었다. 이 애가 움직거리게 돼가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심을 5m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수심을 5m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 텐데 그러면은 요 연산 매듭하고 바늘과 연산 매듭이와 지금 5m 수심을 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뭣도 모르고 자꾸만 이거 캐스팅 하게 되고 이래 하면 캐스팅하고 감고 또 캐스팅하고 감고 이래다가 보면은 여기서 늘어집니다. 이줄 자체가 헐레벌렁하게 이렇게 늘어지게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된다 이라 하면은 요톱 가이드에서 낚싯대 톱 가이드에서 거기에서 나가면서 이거 자체가 풀려지고 늘어지고 막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심을 5m다고 맞춰놨는데 이것이 움직거리다가 본게네 6m 갈 수도가 있고요 바닥 예걸리 묵을 수도 있고 5m야 가만히 못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또 4m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그래서 그거를 당시 좀 많이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실이 움죽거린다 그러고 풀린다 그러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연사매대비를 사가지고 이게서 연사매대비 실 이거 자체에서 사가지고 한 20cm 이상 끊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두고 풀로 매듭을 짓게 됩니다. 매듭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두꺼풀로 매듭을 진 거는 저 역시도 이거 풀리기는 풀립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심하지를 않아요. 이거 자체는 저 자체도 풀리기는 풀리는데 심하지를 않습니다. 5m 수심 같으면은 5m 수심에서는 한참 가져놓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낚시 끝나고 다음에 나가가지고도 이줄안 빼는 이상은 계속해서 가 놀지요. 저는 다시 이거 쪼아가지고 한고풀 했을 때 여러분들의 한고풀 그 낚시점에서 사와가지고 했을 때 요게를 손을 자주 보셔야 됩니다. 이게 자꾸 쪼아주시고 해주셔야 그 5m 수심층이 계속해서 있지. 이거를 자꾸 풀린다 풀리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초보인들의 이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 두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는 여러 한번더 이야기하겠지만 중간에 서다가 이 실만치 보게 되면 위에서 자동으로 집 마음대로 막 움직거리게 풀리가지고 그럴 때는 요 살짝의 양 사이드 다시 이렇게 땡겨 주시면 됩니다. 땡겨 주십니다. 자, 그 담채는 요 반달 구슬 들어갔습니다. 반달 구슬 들어가고 그 담채 이 찌가 들어갔죠. 여러분들 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저 병해돔 잡을 때는 저 역시는 제로찌를 쓰든지 투제로를 쓰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그러고 제가 기울지도 제가 쓰는데 여러분들께 지금 기울지 체비는 지금 안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손오가 지금 이거 자체는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에 제가 한번 방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게 지금 이거 자체는 지금 투제로입니다. 투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구입을 하실 때 요렇게 나무 소재로 된 거를 이거를 구입을 하실 때 빚지다든지 무겁게 서면은 빚지고요. 무겁게 선다 그러면 빚지고 그 다음에 제로 투제로, 쓰리제로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갖춰 놓으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요게 지금 찌 멈춘 고무가 들어갔죠. 찌 멈춘 고무가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찌 멈춘 고무 들어가고 나면은 여러분들 요런 데 보면은 뭐 직결을 하든지 뭐 전차 매듭을 하시든지 전차 매듭 내가 손을 하지를 않습니다. 직결 매듭을 하든지 여기에다가 도르래를 쓰든지 쓰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거 자체 내에서 목줄이라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목줄에 바늘까지는 다 묶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목줄 위에 한 40cm 한 50cm 위에 지금 좁쌀을 걸어줍니다. 자, 좁쌀 이렇게 빨간 겁니다. 빨간 거 지금 고무 자체가 이렇게 된 겁니다. 빨간 거. 자.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저 손으로 눌린 겁니다. 자, 손으로 눌리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당기면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당기면은, 당겨 오도록. 자, 여러분들 잘 보셨습니까? 자, 내 화면에서 오른쪽 편으로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당겨 왔지? 이렇게 땡기 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낚시를 하시다가 본다 하면은 여기에 지금 요 양갓에 요
고부봉돌에 요 갓에 채웠는데, 여기에서 잘못하면 너무 매 쳐놓으면은, 해놔놓으면은 여기에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 어느 부분이든지. 고기가 만약에 물었을 때, 우리는 사람의 막 고기를 잡으려고 니를 감겠죠. 고기는 도망가려고 막 그러 하겠죠. 이때, 그때가 여기에서 잘못하면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한몇 번을 당해 봤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거리게 됩니다. 이게 유튜브에 이렇게 설명을 안 해줍니다. 그냥 쪼아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이제 낚시를 종료를 하겠다 이래 된다 하면은, 여러분들 아까 그입 쪽으로 그 살짝 벌리봐 보십시오. 입 쪽으로 이렇게 그걸로 손톱을 딱 넣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 손톱을 딱 넣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 빠졌습니다. 자 뺐죠. 그러면은 이거 다음에는 재활용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해가 갔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이거 병이동 채비는 이거 반유동이지만은, 반유동에서 제일 간편한 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지금 병이동도 올라온다 해서 제가 이야기만 하면 맞겠습니까? 그죠? 이런 채비로 여러분들께 한번 같이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채비로 이렇게 쓰시라고 가시게 된다 하면은, 여러분들 내 채비 꼭 따라서 쓰신다 하는 것보다는, 내 채비를 꼭 따라서 쓴다 하는 것보다는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채비가 있겠죠. 그렇죠? 예, 금방 좁쌀하고 연삼에 대비하고 구멍지하고는 설명한 거는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금 다 했습니다. 자, 채비는 다 끝났고 설명까지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저 영상을 많이 봐주시고 이래 해서 제가 이거를 영상에서 거기 또 조항 정보도 있고 이래서, 사진도 못 찍었지만 조항 정보도 있고 이래서 제가 그 조항 정보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낚시를 가시든 안 가시든 그거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마음이고, 저는 또 그거를 또 사실대로 믿기 때문에, 그 낚시하는 그 사람들 사실대로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런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팬분들도 영상을 많이 보고 있기에 제가 이렇게 채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해볼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